안녕하세요. 언남은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심층 뉴스, 예, 심층 뉴스. 뉴스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우리가 심화 주제로 예,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 다루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준비하기는 했는데 권남우 교수님이 소스를 주셔가지고. 아니 뭐 그걸 굳이 밝히시진 않으셔도. 그 학자적 양심으로. 네, 네. 예, 그 OECD에서 비교적 최근에 예, 그 한국 경제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그 발표를 하는데요. 각국에 대해서 OECD 회원국에 네.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22년이니까 20년에 발표가 됐었던 내용이고요. 올해는 또 좀 특이하게 KDI에서 세종시에 있는 KDI에서 포럼과 함께 발표가 네. 되었습니다. 이게 나름 중요한 행사여서 그렇죠. 뉴스로도 나고 네네. 뭐 보도자료도 나가고 아, 네. 뭐 그렇습니다. 그 근데, 특히 예, 예. 첫 부분에 되게 정부가 듣기 좋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 부분들도 많이 부각이 됐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잘한 거는 짧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 고민해야 된 부분들 예. 좀 길게 예, 예. 다뤄드려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실제 보고서는 그 보도에 난 거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 아, 그렇죠.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 보고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도 포함돼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네. 그 아주 뭐 어떤 예, 예. 그러니까 그 이렇게 OECD 정도 되면은 선진국들을 또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다 가지고서는 끊임없이 보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그 국내의 시각으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부분들도 맞습니다. 또 캐치를 예.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서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OECD 경제 한국 경제 보고서에 보면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물론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주제들을 몇 가지를 뽑았는데 이게 사실 본 보고서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하고 또 이규제큐티브 서머리하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아. 제가 아 이거를 꼭지를 어떻게 뽑아야 되지 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주요 주제라고 할 만한 것들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저 이번 방송에서는 요 첫 번째 두 가지 탄소 중립과 생산성 격차 및 생산성 격차 노동시장의 이중성 대해서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사회적 안전망과 청년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탄소 중립을 얘기하기 앞서서 그 경제 전반에 대해서 네네, OECD가 네네. 어떻게 봤나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아, 예, 예. 널리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이 한국이고 녹색선이 OECD 평균인데요. 지금 이제 실질 가로축에 GDP 보시면, 수준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실질 GDP 수준이고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그러니까 정말 최근이죠. 네. 그 분기별로 지금 실질 GDP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9년 4분기를 100으로 놓고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보시면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2022년 1분기 이후에 굉장히 꺾인 것은 맞는데 그 선진국들이라는 OECD 평균에 비교를 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방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의 그 이를 어떻게 잘 극복해 왔는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 굉장히 집약적으로 선진국들과 예, 예. 비교해서 예. 예, 뭐 전 세계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푹 꺼진 건 다 같이 경험한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부터 회복을 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걸 집약을 시켜놓은 거죠. 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 그 푹 꺼지 우린 나름으로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진국들 안에서 또 비교를 해보니까 와중에 잘한 거였다라고 네네. 하는 부분이고요. 보면은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이제 인명 피해라든지 하는 네네.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양호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강조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보고서에서. 네. 그래서 잘했다. 그거는 이제 짧게. 네네. 코로나를 네.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방어했다. 그건 우리가 예.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럼요. 이거죠. 예, 예.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탄소 중립부터 말씀을 네네. 드리면 일단 한국의 목표가 상당히 도전적이다. 예. 말이 좋아서 도전적이지. 니네 이거 할 수 우리가 있어. 우리가 뭐 이례적, 도전적 이런 거는 좀 그냥 예의를 차린 표현이고. 예의를 차린 표현이죠. 너 이거 할 거야? 할 수 있어? 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도전적 이거는 아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네, 거죠. 외교적 표현이죠. 네. 네. 지금 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탄소 배출 양의 추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21년 2년 정도까지는 일단 실습
측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50년에 우리가 넷제로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0으로 네.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30년 타겟도 그 중간쯤 어디에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으려나? 하지만, 항상 계속 지적이 나왔던 말이 뭐냐면,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이미 탄소 그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탄소라는 게 주로 어디서 나온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석탄 떼고 뭐, 이렇게 그, 이게 발전 단계에서 그 제조업 같은 게 탄소를 많이 이제 배출할 수밖에 네, 없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농업 뭐 이런 데서도 또 탄소가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선진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가서 더 이상 이제 뭐 탄소를 왕창 배출할 네, 산업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예, 예, 예. 활발하지 않아가지고 주로 서비스업을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뭐, 예. 우리나라랑 좀 이제 여건이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제 제조업 국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철, 뭐 시멘트 그렇죠. 제조 이런 것에서도 굉장히 그냥 이게 연료로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냥 제조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종류의 그 산업에 우리가 특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실선 그림을 보시면은 탄소 배출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줄이겠다고? 뭐 이제 약간 이런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도전적이다. 이거를 보니까. 꺾으려면 이게 2030, 2050 타겟으로 가려면은 이제부터 엄청 달려야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이게 보면 무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를 예. 완전히 꺾어가지고 지금 2030년 되면은 그렇죠. 예. 30년 동안 이러고 왔는데 앞으로 예. 30년 동안 그 트렌드를 지금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네, 22년. 이제 2030년 때 8년 딱 남은 거예요. 8년. 8년 만에 지금 그 과거 한 20여 년 전 수준으로 돌려야 돼 다시. 예, 어려운 거죠. 네, 네. 하여튼. 네. 근데 뭐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기후변화의 피해 같은 걸 우리가 또 이제 매일 겪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이 참 네. 되게 난감한 거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을 해놨습니다. OECD에서. 네. 가격이 문제다. 탄소 가격이. 이게 비싸야 덜 쓰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게 네. 비싸야 그 비용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탄소를 배출하는 걸 기술을 개발을 하든 덜 쓰든 뭔가 노력을 경주를 할 텐데 너무 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인지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아, 탄소 줄여야지. 인류를 위해서, 뭐, 우리도, 뭐, 노력해야지. 기후변화 해야지. 근데 전기요금은 올라가면 안 되고. 네, 그런 휘발유 거죠. 값도 너무 예, 비싸고. 예. 전기요금 뭐, 10원, 100원만 올라가도 막 큰일 나고 막 이러잖아요. 폭풍 날 것처럼 이런 예. 상황이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도 되게 그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5년에서 2020년 좀 넘어, 2020년 정도까지 그, EU와 그다음에 한국의 탄소 배출권, 예, 배출권 거래 시장. 저희도 이제 심화 주제로 그 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그 거래되는 가격을 통해서 보는 이제 탄소 가격인 거죠. 배출권에 대한 가격인데 보시면 EU는 2015년에 좀 잠잠하는 듯하다가 20년 넘어가면서 확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추정을 해보면 2050년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빨간색으로 탄소 가격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엄청 싸죠. EU랑 또 비교를 해봐도 그러니까 그동안은 다들 탄소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탄소 어떻게 줄일래? 말만. 비싸게 만들어야지. 탄소를 내는 거를 비싸게 만들어야지. 그래 놓고는 비싸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요. 비싸지가 않았던 예, 그래서 거.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네. 뭐 정작 뭐 그런 제도는 만들어 놓고 뭐 유명무실하게 운영. 근데 이제 EU는 그동안 EU도 똑같았는데 몇 년 전까지는 나름 이제 진심으로 이제는 정말 진짜 진심이 됐어요. 예, 예, 이제 진심으로 예.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랑 싸우느라고 지금 다시 막 엉망진창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탄소 배출권 가격을 올려놨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여전히 진심이 아닌 거죠. 요즘 예.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예. 너무 싸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중적으로 많이 각성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정말로 예. 그걸 달성할 거면. 할 거면. 네. 이게 지금 저도 이런 지경인지는 몰랐거든요. 탄소 네. 가격이 이렇게 그냥 전기요금 우리나라 너무 싸지 뭐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OECD 권고사항을 보면은 이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요만큼 배출할 수 있어라고 딱 상한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권리를 종이쪽지처럼 이렇게 네네.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뭐 주식거래하고 채권거래하듯이 그것들을 가지고서는 뭐 몇 톤 뭐 이거를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배출권 자체 규모를 줄여버리면 당연히 배출권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걸 통해서 배출하는 양도 통제가 되겠죠. 그래서 배출 총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거래제도에 포함된 기업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고 난 배출권 구경도 못했는데 난 탄소 배출하는데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기업들한테 탄소 배출을 쓰는 주로 그런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이런 것들이 그 거래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요 자체만 놓고 보면 EU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한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중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보면 목표상으로 2018년 배출량 대비 30년에 40%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출권 거래 제도 상으로는 26.3%밖에 감축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양을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 기업들도 더 참여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 OECD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 좋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상 할당이 많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배출권을 갖다가 이제 정부가 그거를 기업들한테 일단 나눠준다는 거죠.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 교수님들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적 실질을 따져보면 무상으로 나눠주고 거래를 하나 그거를 뭐 경매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유상으로 하고 거래를 하나 사실은 얼마만큼 감축을 하느냐 누가 감축을 하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기는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단 회계적으로 기업이 그 비용을 명시적으로 부담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그게 회계장부에 그런 식으로 비용이 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료 배출권을 이 무료로 할당되는 비율이 90%를 초과하는데 그 부분을 줄여야 기업들이 아 이거 뭔가 해야 되는구나. 네네. 이거 그냥 공짜로 받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제도는 만들어 놓고 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안 하고 있어서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게 마치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 되겠으니까 뭐 헬스권도 끊어놓고 뭐 저 기계도 사놓고 하지만 실제로 밥은 그대로 먹고 있고 뛰지도 않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돈 쓰느라 즐거웠어. 그런 거 사느라고 막 알아보고 쇼핑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즐겁기만 하고 실제로 할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고통스럽죠.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면 고통스럽죠. 산업이 많이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연 이거를 정말 이 쓴 약을 먹을 준비가 돼 있느냐. 그래서 자꾸 얘기하고 준비해야 돼. 이걸 감수를 해야 돼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약속대로 가야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한 이른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사실 없는 상태. 왜냐면 진짜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잘 모르는 상태예요. 말만 할 뿐이지. 맞아요. 말만 할 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화라고 하는 작업들도 이제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트렌드도 굉장히 견고했던 게 뭐냐면 사실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이 되어서 물론 이제 전기차 자체가 운행을 하면서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그러려면 관건이 이제 발전이 친환경적으로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발전이 친환경적으로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 배출권 가격이 발전 비용에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역시나 발전 비용에도 무상 할당이 너무 많고 그래서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하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지금 뭐 그 한전 얘기도 해가면서 그 OECD 보고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올해 2022년 초반에 뭐 한국 한전에서 뭐 이렇게 요금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얼마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정말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출권 가격이 정말 그 현실에 맞게 반영이 되어서 이게 그 기술을 정말 그 친환경적인 기술을 채택을 해서 대출을 줄이는 기업들한테는 이 제도가 대출권을 팔므로써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적이 바로 생산성 격차, 그다음에 더 많이 알려진 표현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성입니다. 네네. 지금 그래프가 굉장히 그 극명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찌 보면은 뭐 OECD가 그 이 보고서 만들 때마다 아마 지적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OECD뿐만 아니고요. 네네. IMF에서도 주기적으로 네. 이 노동시장 문제,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어떡하지예요. 어떡하지. 지금 이 그래프가 뭐냐면 가로축에는 중위기업 평균 생산성 대비 상위 10% 기업의 평균 생산성. 그래서 이제 생산성 격차를 네네. 그러니까 중위그룹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미디언이라고도 표현을 네네네. 하는데 중간 부분에 생산성에 있어서 중간 부분에 있는 기업 대비 잘하는 기업들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은 임금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위 기업 평균 임금 대비 상위 10% 기업의 평균 임금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빨간색으로 저 위쪽에 혼자 네네. 외롭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울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영향을 예, 예. 우리나라가 아니었으면 기울기가 더 추세선이 완만하게 네네. 그려졌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때문에 좀 가팔라졌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가 저기 왜 따라져 있는 게 무슨 의미냐면 생산성 차원에서도 상위 10% 기업이 중위기업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임금에 있어서도 그걸 반영해서 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중성,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생산성 격차가 네.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당연한 얘기기는 해요. 네네. 생산성이 차이 나니까 임금이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런 트렌드에 같은 성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임금도 많이 주더라. 라는 걸로 해석될 수는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만 집중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저 꼭대기에 있다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격차가 날까? 예, 그러니까 최고의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제일 왼쪽 아래쪽 추구 그 끝점을 보시면 얘네가 그 점을 네. 그 쉼표로 표시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1.2인데 예, 예. 뭐 1 쉼표 2 이렇게 표시하는 예.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쉼표인데 이게 점입니다. 네, 네. 1.2고 1.4고 뭐 이런데 네. 보시면은 어쨌든 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뭐 그렇죠. 상위 10% 기업이 없죠. 당연히 예, 예. 뭐 40% 이상 뭐 20% 이상 생산성도 높고 임금도 높고 한 거는 관찰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나라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뭐 기업들 간의 격차가 별로 없고 다 비슷비슷하다는 비슷한 그런 의미인 예. 거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그 차이를 보면은 그냥 단순히 뭐 상위 10%와 중위 기업만 비교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대기업의 우위성이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금 그 규모별로 나눠 놓은 건데요. 일단은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5인 미만이면은 사실은 거의 뭐 가족 기업 같은 그렇죠. 규모의 네네. 그런 굉장히 작은 자영업자 수준의 이제 그런 사업장을 의미를 하고 그러한 사업장 임금과의 백분율 차이를 네. 보여주는 그러니까 높이로서 얼마나 임금 격차가 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게 30명 미만하고 또 300명 미만하고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싶거든요. 근데 이제 300명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확 격차가 벌어지는 네. 것을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예전에 우리 그 코너에서도 초대를 했었는데 박정수 교수님이 수학학교 박정수 교수님이 이 분야에 정말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계속 연구를 해오셨는데 정말 지속적으로 지적하셨던 문제거든요. 일단 그 규모에 따른 생산성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러니까 그냥 커서가 아니라 큰데 잘한다. 네. 이게 이제 그 관찰되는 현상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오셨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의 그 어떤 이중성이라고 하는 네. 거를 따지고 보면은 일단
대기업에 사실은 정규직이 많고 작은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이 많다라고 하는 그 이중성에서 배태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연쇄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적인 혜택의 격차가 너무 크게 발생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이 나열이 됐는데 일단은 고용보험. 고용보험. 네. 맨 왼쪽 게 고용보험이네요. 맨 왼쪽 게 네. Employment Insurance가 고용보험이고요. 네. 그 다음에 건강보험. 건강보험. 사실 네. 전 국민 건강보험인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OECD가 집계한 바로는 정규직과 네. 비정규직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직장 가입이냐 지역 가입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걸 반영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국민연금.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국가적 시스템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기업이 사적으로 제공하는 민간에서 네, 예. 제공하는 이제 보너스라든지 네. 그러니까 상여금 같은 거 네 번째가 보너스고 네, 네 번째가 보너스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같이 기업이 네. 보조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네, 연금 네. 종류 네. 컴퍼니 펜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언 멤버십 노조 가입 노조 정도가 이제 네, 같이 네, 나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이 정규직이고 녹색이 비정규직인데 높이 차이가 계속 발생을 하죠. 근데 다른 부분의 높이 차이도 눈에 띄지만 사실 사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뭐 사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격차가 상당히 크구나. 네네. 특히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었나? 라고 하는 부분도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정규직 하고 싶고 그 정규직 자리는 대기업에 더 많고 또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몰리면서 정규직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차이의 원인이라는 것이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뭐 4대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이제 같이 부담을 하는데 네. 그 이런 정규직에 대해서는 그런 그 것이 완비가 돼 있는 반면에 여전히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어렵다. 네. 근데 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국가가 내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그런 작은, 우리가 항상 모든 문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 아, 왜 정부가 뭐 제대로 이거를 뭐 하지 않냐. 또는 왜 정규직을 많이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그렇게 하냐. 그렇지만 맨 앞에 우리가 민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자체가 몇몇 대기업들은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들하고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에 해당하는 데 다니시는 분들과 사실은 이 큰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과의 격차가 사실은 모든 걸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이 이중성이 여러 부분에서 관찰이 된대요. 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서로 이제 엮여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성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자세하게 짚고 있는데 흥미로운 그래프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이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연령별로 되어 있는데요. 24세 미만, 그 다음에 25에서 34세, 35에서 44세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의 가능성이 세로 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빠예요. 그 다음이 남자입니다. 네. 그 다음이 녹색이 여자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엄마예요. 엄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5에서 34세, 즉 지금 이제 그 초혼 연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초혼 연령 및 그 다음에 자녀 출산에 유력한 이 시기에 고용 가능성이 그냥 여자든 엄마든 이 떨어지는 것이 관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그냥 보통 우리가 남자 여자는 많이 봐왔으니까 새롭지 않은데 여기서 아빠 엄마의 격차가. 그러니까 아빠는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아니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이제 원인을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네, 때문에 네네네 네.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이 격차가 굉장히 눈에 띄기는 하죠. 네네. 예,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인과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대체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현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 대체로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아빠가 되는 거죠. 그 애를 낳고 아빠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이렇게 되고 있고, 그 경우에 이제 엄마들은 보통 이제 애도 키우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서 고용을 이제 더 이상,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삶인데, 어찌 보면 이 그래프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게 가능한 사람들만 애를 낳고 그 아빠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뭐, 여기 이제 나중에 또 저희가 출산율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이 중간에 나와 있는 파란색과 초록색은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남성과 여성들은 이게 그 정도의 위치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도 안 낳고 와서 그냥 일만 하고, 네. 이제 그런 그룹이 있다고도 해석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적극적으로 그걸 네. 선택하는 경우도 요즘은 늘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현상은 지금 이렇게 그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OECD에서 강조를 해서 굳이 열심히 그래프까지 그려가지고 네.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출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또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가로축은 이제 마찬가지로 연령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요. 세로축은 역시나 그 고용의 남성 대비 고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같은 여자들, 그러니까 네. 출산 이후 여성이라는 점을 같은데 OECD보다도 한국이 굉장히 푹 꺼진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첫째 출산이 35에서 44세 로 이제 많이 이동을 했구나라고 하는 네네. 것도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앞에서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여성 같은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또 높다라는 것도 네.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차원이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대기업보다는 대기업 이외 그 규모에 못 미치는 곳에 비정규직의 여성이 네. 많이 몰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이거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 짧게 말씀드리고 OECD 권고사항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경쟁력, 그 규모에 따라서 경쟁력이 이렇게 다른 것을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를 줄여야 된다. 이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조금 예민한 문제기는 하지만 뭐 중소기업 업종이라고 지정해놓고서는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그 얘기까지 해놨더라고요. 뭐 특정 부분에는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해놓고 막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견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네네. 그런 규제들을 완화해야 된다. 간소하고 완화해야 된다. 상당히 그 온건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생산성의 중소기업을 그냥 전속시키기만 하는 각종 지원 정책들은 일몰제로 딱 운영을 하고 질질질 끌 것이 아니라 이거를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어려운 기업들은 도태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야박한 냉정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뭐 그렇죠. 좋은 약은 입에 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정규직 보호는 오히려 낮추고 네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보장은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예 예 뭐 다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뭐 맞는 말씀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IMF의 보고서에서도 노동시장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성에 대한 IMF의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장이 OECD 평균적인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장보다 더 높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OECD의 정규직보다 잘리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놔서 제가 당시에 상당히 아 그렇구나라고 좀 충격 비슷하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진짜 막 네. 저도 솔직히 우리도 철밥청 끼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이제 OECD에서의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별 격차에 대해서는 이 여건을 개선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불충분한 보육 서비스, 저도 뭐 애들 키워본 입장에서 너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급의 육아휴직 활용이 굉장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또 별도로 얘기를 해놨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고정관념. 이건 뭐 굉장히 문화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거라서. 그 다음에 장시간 근로 문화. 이것도 굉장히 여러 번 지적된 거죠. 이 유급 육아 휴직이 저조한 원인이 뭐냐라고 보면은 저는 이것도 조금 참신했었는데, 고용주 부담이 같이 걸려 있거든요. 네네. 예, 그, 3분의 2를 출산,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 그렇죠? 90일 중에 네. 60일은 고용주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성을 고용하는 것도 꺼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것은 더 꺼리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다가 비어도 사실 아쉬울 판에 돈까지 줘야 된다라고 하면 네. 솔직히 냉정하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저되는 부분이다. 고용 자체를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출산율에 대해서 고민이 크다면 이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네.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과 연계돼서 지금 수급자격이 있다 보니까 유급, 육아휴직이 그 부분이 일부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하다. 라고 네. 하는 지점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뭐, 그 아까 이제 탄소 중립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진심으로 거 맞냐? 예. 걱정하는 거 맞냐죠, 진짜. 예, 예. 탄소 중립도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정말 약속대로 할 거면 제대로 그 대출권 제도나 고통스럽더라도 이런 거를. 그거를 네. 이겨내야 되는데 그 단계에 안 들어갔다는 게 이제 OECD 권고 사항을 요약하면 그거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정말 출산율 걱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기업이 부담이 되지 않게 해서 정부가 팍팍 밀어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걱정을 하고 제도도 만들었지만 부담은 기업에게 이렇게 밀어놓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거든요. 생색으로 끝나는 것 같은 네네네.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오늘 이제 이 파트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 나온 거에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원인 문제의 원인이 몇몇 대기업들은 아주 잘 나가고 그 생산성도 높고 임금도 많이 주고 하는데 나머지 기업들이 그만하지가 않다라는 데서 이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몇몇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들은 아주 편안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보호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면 정말 소소한 직장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소소한 직장들은 좋은 데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 가정이 또 양립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게 맨 앞에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쓸만한 조언들인데 우리가 이제 제일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조언을 그 하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OECD 스타일이 항상 뭐 그렇듯이 아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그 경쟁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간소화해야 되고 이제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동안 실패해왔다 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이제 다른 걸 시도해 봐야 된다. 지금까지 막 열심히 막 지원도 하고 보호도 해주고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라는 걸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권고사항 다 옳은 말 중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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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꼭지는 다음 시간에 예, 해드리는 예. 걸로 예. 뭐 한국 경제를 다 이제 짧은 시간에 다 훑는. 그런 너무, 내용이 너무 되네요. 숨찹니다. 네. 예. 하여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예. 네. 마지막, 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